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9월 21일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엄청난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결과인데요. 그래서 김대현 전 조선일보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이 여론조사의 신빙성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먼저 이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네. 대현 TV가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대현 TV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구독자도 조금씩 계속 네.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인데 여러분 이 방송 함께 하시면서 대현 TV도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유, 네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아마 네.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네. 구독도 해주시고 네. 시청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좋은 콘텐츠, 아 괜찮은 방송이구나 하는 인식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열심히 좀 부탁드리고요. 네, 자 먼저 이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발표. 근데 신기한 부분이 지금 악재가 여당에 계속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올라가고 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자 우선 그 리얼미터가 조사한 오늘자 발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관련된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0.8% 오른 46.4% 그리고 부정평가가 0.1% 오른 50.1% 자 긍정평가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민주당 지지율도 1.8%가 올라서 네. 35.2% 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3.4%가 하락을 해서 네. 29.3% 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 네. 이 수치가 올라가고 민주당이 잘한다 이 수치가 올라갔단 말이죠. 이거는 네. 자 액면 그대로 그냥 믿는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병영 사건 병영 의혹 사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든 민주당이든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일반 대중들이 느끼고 있는 지금 현재의 국정 상황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내는 겁니다. 리얼미터가 이런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 추세 네. 이 추세에 반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지난번 네.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였는데 자 이런 전체 여론, 일반적인 여론의 흐름과 간극 이런 게 왜 생길까? 자, 그럼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한 자료를 한번 보면 되는데 최근에 말이죠. 요거랑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자료가 이 한국 리서치 그리고 엠브레인 퍼블릭 이렇게 한 네 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전국 지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조사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을 특혜라고 보느냐 이런 응답이 57%, 네. 그렇지 않은 응답이 36%가 나왔습니다. 자. 특혜라고 보는 시각이 특혜가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보다 21%포인트나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조사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도 적어도 이게 영향을 미쳤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지금의 현재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 리얼미터의 조사가 무언가 이 여론조사 항목이라든가 아니면 타이밍 그리고 네. 전체적인 여론조사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그 굴지의 여론조사 기관과는 조금 상이한 방식으로 어쩌면 현 정권의 코드를 맞춰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그 이야기는 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조사하느냐 그리고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바뀌죠. 자, 그래서 한국갤럽,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론조사 기관인데 이 한국갤럽 조사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한국갤럽은 지난 18일에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매주 발표를 네. 합니다. 민주당은 3%가 하락한 36%,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대로 거의 유지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민주당의 수치가 중요한데 지난 5주 동안 조사한 것 중에 가장 낮은 수치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한 이 한국갤럽 조사가 상당히 우리의 민의에 좀 부합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도 갤럽에서는 떨어졌습니다. 네. 근데 왜 리얼미터는 이 갤럽 혹은 나머지 여론조사 기관과는 다른 이 결과가 나올까? 그래서 살펴봤는데 일단 리얼미터는 ARS 조사를 합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자동으로 전화가 옵니다. 기계음처럼 네. 몇 번 누르시겠습니까? 말겠습니까? 띡똑띡똑 하면서 넘어갑니다. 자, 이런 ARS 방식은
응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응답률이 5% 전후밖에 안 됩니다. 네. 네. 100명 하면 5명 한다는 얘기고. 네. 자, 그만큼 매우 낮은데. 근데 이제 여기 또, 이 국정수행평가에 대한 질문 조항도 좀 다릅니다. 네. 갤럽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네. 리얼미터는 애매해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갑자기 백지가 돼요. 네. 어떻게? 아니, 어땠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여론조사 항목에 이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띡띡띡띡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관성적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정권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냥 너무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더군다나 애매한 질문을 던지면 내가 기존에 선택했던 정당 네. 이걸 관성적으로 찍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다만 반대로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질문을 합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사람들이 다 판단하죠. 평상시에 느끼던 바 잘하고 있어. 네. 평상시에 느끼던 바 못하고 있지 당연히. 이렇게 해서 답이 명료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인데 갤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리얼미터는 이렇게 합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는지 그리고 약간이라도 호감이 가는 정당은 어디인지 이렇게 사족을 붙여버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건 정당 지지율을 조사하는 거라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를 단문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정당 지지 어디를 정당을 지지하냐고 물어본 다음에 사족을 붙여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호감이 있는 정당이 어딥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정확하게 일도 양단하지 않고 조금 더 호감이 가는 정당, 그거는 내가 지난번에 찍었던 정당, 관성적으로 아 내가 지지했던 정당을 뽑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정당이 얼마나 못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 반감보다는 내가 과거에 찍었던 정당을 더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자 리얼미터 조사는 이런 점에서 이 응답률이 낮고 그리고 답변에 생각할 여력이 없고 기존의 관성에 따라서 응답할 가능성을 높게끔 응답지를 만든다. 그리고 이거를 사람이 직접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런 전화 면접이 아니라 ARS로 그냥 다 지나갑니다. 툭툭툭툭 지나가죠. 자동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 전화 면접 조사가 훨씬 더 정확도가 있는 조사라는 것은 그럼 불보듯 뻔한 내용인데 네. 자 문제는 리얼미터가 주로 TBS라든가 이렇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던 이 언론사 네. 그리고 친정부 성향의 언론사 YTN 그리고 오마이뉴스 이런 것과 짬짜미를 내서 여론조사를 내서 계속 수시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추미애 장관 의혹 사건이 잘못됐다 특혜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런 조사가 나오면 아니라는데 대통령은 오히려 지지율이 올랐다는데 그럼 사람들이 헛갈리게 되죠. 이걸 저희는 이른바 디지털 전체주의, 디지털 독재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할 네. 수도 있고 그리고 네네. 또 중요한 건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의식 속에 네. 갑자기 그냥 본인의 평소의 생각과는 다른 응답이 네네. 나올 수도 있는 게 네. 어떻게 보면 ARS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부정적인 뉴스를 계속 봤는데 네. 순간적으로 호감 가는 정당이 어디냐 혹은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냐 그랬을 때 네. 민주당이 안 좋은 얘기만 들었는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자, 무의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선거를 이제 막상 하러 갈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 야, 너무 못해. 나 이번에 그 정당 진짜 안 찍을 거야. 그러면 가서 아, 어느 당을 찍을지가 명확해지는데 네. 투표하기 들어가기 전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이 있으면 그 당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갑자기 복잡해지죠. 바뀌죠. 두 당 모두가 다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당에 조금 더 호감을 갖고 있는지 그 정당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 관성대로 찍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말씀하신 대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오랫동안 기존에 어떤 정당을 찍어왔는지 어떤 후보를 찍어왔는지를 관성적으로 거기에 편을 왜냐하면 이게 이제 유권자라는 게 심리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찍었던 사람을 쉽게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찍었던 정당을 쉽게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심리적인 그 코딩인데 자 지금 보세요. 저희는 네 차례 선거를 다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 대선도 총선도 지방선거도 자 이렇게 관성적으로 민주당을 찍어왔던 사람들이 이 민주당을 버리는 데는 상당히 그 시간과 숙고 그리고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할수록 관성에 의존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이 리얼미터 조사는 그 관성에 의존하는 조사를 감안해서 여론조사 문항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민의를 왜곡하는 현상, 왜곡하는 결과를 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는 제가 볼 땐 추세도 감안하는 걸로 이렇게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전체적으로 정권, 민주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강해지고 비등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 민주당 지지율도 올라가? 이거는 전체 민의를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여론조사는 제가 볼 때는 기관 자체에서 다시 한번 재고하고 이런 그 우를 범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오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자신들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리얼미터가 충분히 여론에 반하는 혹은 친정부적인 성향의 여론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벗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금 네. 보면 좌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보면 예. 조국 장관 사태 때도 많이 이제 지지를 철회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이번 추미애 장관 사태에서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탈을 했죠.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리얼미터에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 네네. 지지층이 결집했다는 표현을 쓰는 게 저는 당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 그건 제가 볼 때는 틀린 해석이라고 보고요. 네.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 작년 이맘때 네. 조국 사태로 인해서 중도층이 상당 부분 이탈을 좀 했죠. 물론 이제 그렇죠. 그 이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공정이 아니야. 이거는 네. 불공정이야. 뭐가 이상해. 이 정권 믿었는데 아 실망이야 이런 여론들이 지금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 네.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지지율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여론 왜곡입니다. 그러면 이 여론 이게 데이터라는 것은 그 이 지금 리얼미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기관에 이 문답지를 보내서 하자가 없다는 답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없어라고 하지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전체 흐름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자신들이 아 이거 조사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문항이라든가 아니면 조사 시간대 연령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데이터를 악용한 이 정치에 편승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겠지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네. 토요일 날 BTS 방탄소년단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사람들은 잘했다고 자평을 막 해요. 그런데 네. 여론은 어땠냐면 지금 취업하기 힘든 청년들 네. 불공정을 하소연하고 네. 좀 더 공정한 사회를 희망하는 다수의 청년들이 볼 때는 굉장히 한가롭고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걸로 보입니다. 본질적인 정책 취업을 잘할 수 있게끔 뭐 이거를 만들려고 지금 당진들을 믿고 선출해놨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실망한 여론이 반영돼야 되는데 네. 반영되지 않는 여론조사 수상하고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네. 여론조사가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조사 방법에 따라서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이 여론조사의 그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여론조사 방식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방식에 뭐 ARS도 있고 전화 면접도 있고 아니면 네. 뭐 심층 면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의 기법이 있죠. 근데 네. 그 기법이 어떤 결과를 낳을 때 그 결과가 전체 대한민국 사회에 흐르는 메인스트림, 전체 흐름 네. 주류의 어떤 흐름과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한 결과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정해야 됩니다. 먼저는 뭐가 우리가 지금 이 여론조사 기관을 뭐 제약하거나 아니면 뭐 아니 제도적으로 뭐 금지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하면 또 여론조사 기관은 기관대로 나름대로 불편 부당을 호소할 거니까 그거보다는 전체 여론의 흐름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 기관을 신뢰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 기관은 자체적으로 그걸 자정해서 그걸 수정할 수 있는 방법 툴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빅데이터 혹은 데이터를 활용한 전체주의 이 전체주의에 편승하거나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론조사를 많이 합니다. 네. 심지어는
여론조사가 필요 없는 정책 아젠다에도 다 여론조사 갖다 붙입니다. 네. 네. 근데 이 여론조사 만능주의, 데이터 만능주의 속에서 나라가 곪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을 투입하는데 그 재정, 정책이 옳은지 그런지는 정책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판단을 해야지. 그렇죠. 그거를 여론조사를 붙이면 그거는 포퓰리즘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데이터 전체주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이런 부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요. 네. 자, 앞으로 이 데이터, 그러니까 여론조사 데이터가 나온다고 하면 이 여론조사 데이터가 흐름에 반한다. 네. 그럼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조사한 여론조사 기관을 강하게 비토하고 예, 또 어필하고 네. 또 항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 그렇군요. 네.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론조사 공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신의 한수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셔서 구독 중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회색 엄지를 파랗게 바꿔주시는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대현TV도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눌러서 구독 중으로 바꿔주시고 네. 대현TV 방송 보신데 혹시 엄지가 회색이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최고입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의 한수에서 준비했습니다.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 번 더 반했는데요. 이 시크한 블랙이 이 평강에 있는 구전 녹삼과 구전 녹용에 그대로 그 패키지를 담은 듯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두 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샴푸를 사용해 봤는데 탈모 샴푸 하면은 일단은 뻑뻑한 느낌도 있고 탈모 샴푸 하면은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두피가 개선되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건 당연하지만 일단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두피가 건강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하면 중요한 게 비오틴이라고 할 만큼 비오틴은 머리카락에 단백질을 생성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에 있는 90%를 차지하는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 비오틴의 성분을 가득 담은 샴푸, 그리고 이 샴푸에는 그런 성분뿐만 아니라 두피 활력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샴푸입니다. 이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 한수에서 단독 특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탈모 샴푸를 쓰면 머리가 뻑뻑하시다고요? 그래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구전 탈모 증상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준비했는데요. 이 트리트먼트는 아무래도 트리트먼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윤기 아니겠습니까? 그 윤기를 생성시켜주는 동백꽃 추출물과 동백씨 오일을 가득 담았습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같이 드립니다. 저희 신의 한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 진행입니다. 샴푸 2개에 트리트먼트 1개 더해서 69,900원, 2 플러스 1 구성으로 진행되는데요. 원래는 정가가 135,000원인데 48% 할인된 거의 반가격이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 문자로 주문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결제 정보 바로 오실 겁니다. 저희 신의 한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니까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으로 이 탈모 증상 완화 샴푸와 트리트먼트 함께 만나보시죠.